Herkese merhabalar. Videolarınızı 3,5 yaşındaki oğlumla çekiyorum. Bir şey söylemek ister misin oğlum? Babamın sayfasına abone olun. Videolarımızı takip edin. 최초의 기록이 아닐까. 지금 펼쳐진 다섯 경기에서 모두 10득점 이상의 하이런이 나왔다라는 점. 자, 사이그너의 회전 볼까요? 득점 됩니다. 10점을 맞고 출발하는 사이그너가 과연 몇 점으로 되갚을지. 뭐 산전수전 다 겪은 선수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점수 맞는 거는 뭐 이미 예상을 하고 편안하게 경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옆돌리기. 자, 길게 벗어납니다. 돌아오는 공이 있을까요? 아, 돌아오는 공까지 있군요. 득점. 지금은 좀 길지 않았나 싶었는데 저게 가능했던 이유는 회전력 때문입니다. 아, 예. 자, 저기서 빠졌지만 각도는 길지만 저 상황에서 회전력으로 좀 짧게 만들어준 거죠. 예. 퍼져서 돌아나가지 않을까 했습니다만 안쪽으로 말려 들어오면서 연속 득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 선택, 세워치기. 자, 안으로 돌아서 갑니다. 오, 득점했어요. 네, 준결승전 다운 그런 경기가 첫 이닝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확실히 토너먼트의 윗부분으로 진행이 될수록 선수들의 에버리지는 점점 더 증가하는 것 같아요. 네. 밖으로 돌리기. 4연속 득점. 역시 노련한 선수예요. 전혀 동요 없이 본인도 다득점 이닝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아주 툭 건드리지진 않죠. 왜냐하면 예. 일목적구가 레일에 가깝게 있을 때 스트로크를 깊게 가버리면은 거기서 변화가 많이 생깁니다. 그 변화를 최대한 줄여서 첫 번째 쿠션에서 회전력을 많이 작용시키고 길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렇게 회전만 주고 툭 건드려놓으면은 예, 바로 솟아 올라옵니다. 그렇군요. 돌리기 짧게 갑니다. 자, 또 풀었어요. 예, 대단합니다. 5연속 득점. 자, 10점을 맞고 한두 점을 치고 놓치느냐 그리고 이렇게 5점 이상으로 가느냐 엄청난 차이입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 아직 첫 번째 이닝이라는 점. 그렇죠. 이제 첫 이닝 시작입니다. 자, 길게 뽑아줍니다. 이번에도 들어갑니다. 아, 세미사이언의 선수도 지금 자신감이 넘치고 있어요. 예. 지금 저 정도 스피드로 저걸 두께를 선택을 해서 저걸 직접 맞춘다는 거는 지금 두께와 어떤 스트로크에 상당한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컨디션이 좋다는 뜻이죠. 예. 테란 선수와의 경기에서도 압도적인 경기력을 통해서 준결승까지 올라왔던 사이그너인데. 자, 짧게 갈 것인가? 길게 갈 것인가? 짧게 가야죠. 짧게 떨어뜨립니다. 사이그너 연속 7점. 와, 또 8점짜리가 예약이 돼 있습니다, 지금. 예. 와, 정말 여기 끝을 알 수가 없는. 예. 조지호 선수가 10점 안 쳤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준결승전이 괜히 준결승이 아니군요. 그렇죠. 예.
예약된 여덟 번째 점수를 찾으러 내려갑니다. 8연속 득점. 지금 이공 배치가 아주 변수가 좀 있습니다. 자, 짧은 쪽으로 빨간색 공 현재 왼쪽 면을 맞춰서 짧은 쪽 바깥으로 돌리기가 있네요. 자, 올라가는데요. 네, 충분히 각도가 나옵니다. 코너 돌아서 연속 9점 한 점차 명승부를 일찌감치 예약하고 있는 조재호와 사이그너 두 선수입니다. 자, 이 공이 변수입니다. 살짝 끌었을 때 일단은 키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끄는 타이밍으로 얼마든지 키스를 뺄 수 있겠네요. 회전을 이용해서 코너 진입 10대 10 동점을 만듭니다. 당구가 이렇게나 득점이 많이 나오는 종목이었군요. 네. 몇 번 말씀드렸지만 평균 에버리지 1점. 자, 10큐에 10점을 늘 칠 수 있다. 그러면은 상당한 고수인 겁니다. 예. 네. 이 당구 경기가 초구에 10점을 치고 나머지 9큐 공타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평균 1점이죠. 그렇죠. 네. 평균 에버리지 1점이면은 상당한 고수인데. 야, 11점을 붙여가네요. 지금 여기 있는 선수들의 평균 에버리지는 뭐 한 1.8 정도 보시면 됩니다. 예. 1.8. 자, 그런데 이번 대회에서만큼은 와, 그 이상이에요. 네. 일단 조지호 선수는 현재까지 2.55에서 6 사이의 에버리지고요. 세미사이그너 선수도 거의 2점대 가까운 평균 에버리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사이그너 선수도 전혀 멈출 기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밖으로 돌아서 또 한 점 추가 12점. 자, 뱅크샷도 아주 이쁘게 모양이 서버렸어요. 뱅크샷에는 워낙 또 자신감을 보이는 사이그너 선수잖아요. 그렇죠. 시스템 각도를 재고 저기 한 포인트 반 정도 한 포인트 반 정도로 갔다. 두 번째 포인트 좀 붙였네요. 네, 정확합니다. 13득점. 회전력을 많이 썼군요. 경기 시작한 지 10분이 조금 지났는데 아직 두 선수가 1이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나온 점수는 두 선수 합쳐서 벌써 20점. 지금 조지호 선수는 이건 좀 심한데. 네. 당황하지 말아야겠어요. 아, 또 예, 되돌려치기까지 14점. 이번 대회의 하이런이 14점이거든요. 네. 자네티 선수가 기록했던 14점 타이를 기록합니다. 자, 큐를 들어서 그 공략한 이유는 회전력을 조금 더 많이 작용시키고 각도를 더 만들어내기 위해서인 거죠. 10점을 맞은 선수가 10넉점으로 조금 얇은 두께에서 약간 짧게, 두께가 너무 얇게 맞지도 안 되고요. 네. 자, 얇게 공략하면서 떨어집니다. 자, 15점. 그런데 또 대회전까지 나왔어요. 야, 믿어지지 않는 경기입니다. 이건 뭐 저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선수들의 경기력입니다. 뭐 관중들에게는 정말 대단한 즐거움을 예. 선사하는 그렇죠. 그런 경기예요. 대회전 키스를 빼야죠. 이거는 자, 여기서 키스 네, 맞았고요. 자, 흰공 타이밍 보세요.
저희 흥공 타이밍도 다 계산을 해서. 아, 엄청납니다. 네. 다음 공을 또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엄청납니다. 타임아웃조차 사용하지 않고 엄청난 폭발력을 보여주고 있는 사이그너 선수입니다. 야, 여기서 타임을 사용하네요. 네. 자, 뭔가 네. 불안한 요소가 있다는 얘기죠. 브릿지도 그랬고. 자, 테이블에 걸칠지 천에 손을 내려놓을지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네. 키스 때문에 그 흰색 공을 자칫 너무 편한 두께로 다뤄버리면은 키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내 공도 길게 보낼 것인지 짧게 보낼 것인지 그 고민을 잘해야 됩니다. 또 안으로 돌리기를 할 것인지 밖으로 돌리기를 할 것인지. 안으로 갔어요. 안으로 갔네요. 안으로 짧게. 자, 만들어냅니다. 됐어요. 17점. 엄청난 하이런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세미사이거드 선수의 그 2점째 약간 미스를 했는데 돌아서 맞은 그 옆으로 돌리기가 예. 아, 지금 엄청난 결과를 가져다 줬습니다. 조재호 선수는 지금 마음을 잘 가다듬고 있어야겠어요. 그렇죠. 예. 동요하지 않고. 자, 비켜치기로. 자. 짧게 갑니다. 이 공도 들어가는군요. 네. 18점. 18점. 자, 그리고 또 옆으로 돌리기 포지션. 자, 흰색 공을 먼저 할 것인지 빨간색 공을 만들 것인지. 지금 설계와 실행이 완벽하게 되고 있어요. 예. 예. 그리고 실수를 안 하기 위한 지금 상당한 예민함 조심스럽게 또 하고 있고 모든 박자가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고 예. 있습니다. 19점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이 공이 들어가면 저희는 첫 이닝만에 전반을 끝내는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이 이닝은 선수들이 많이 보여줬습니다. 이 이닝만에 20점을 넘기는 건 예. 많이 보여줬죠. 자, 다시 한 번 더 타임아웃을 써야 되나요? 일단 그대로 가는데요. 횡단으로 갑니다. 아, 빗나갑니다. 좋네요.